안녕하세요. 연말정산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청년 세액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세무사무소 그리고 회사의 격리 담당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5분 특강 영상은 현재 유튜브 채널 세무회계 나라와 네이버 카페 세무격리 스터디에 탑재되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영상과 각종 자료들을 보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 세무격리스터디에 가입을 하시면 등급에 따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소득세 세액 감면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크게 세 가지 요건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궁금했던 것들, 애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소득세 감면 요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우선 청년이어야 되죠. 취업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지만 됩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29세 이하였죠. 세법이 개정돼서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34세까지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병역 기간 동안 6년은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병역을 합치면 최장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죠. 중소기업에 취업 두 가지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특법상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과 이런 중소기업, 그 표를 보고 우리 회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요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년간이었죠.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청년인 경우 늘어났습니다. 혜택은 근로소득세의 90% 감면입니다. 2018년 귀속부터 90% 감면이고요. 세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그 이전, 즉 2016년 귀속, 17년 귀속은 70% 감면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점, 애매한 점을 한번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청년에 대한 나이 요건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31세여서 취업 당시 감면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34세로 늘어났잖아요. 감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것은 경정 청구 안 되고요. 앞으로 잔여 기간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2016년 이미 지났으니까 안 되고요. 2017년 안 되고요. 감면이 가능한 것은 5년 중에 나머지 3년, 2018, 19, 20년, 3년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 2016년도에 입사할 때 27세여서 감면은 70%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귀속분부터 90%로 인상이 됐는데 경정 청구 가능한가요? 지난 것은 경정 청구가 안 됩니다. 2016년, 17년도는 70% 감면 받고요. 2018년부터 나머지 3년간 90% 감면 받으면 됩니다. 이 감면은 일용직은 안 되고요. 정직원만 되는데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상용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청년 감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용직 전환일을 최초 취업일로 봐서 그 요건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청년 감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임원, 특수관계인, 그리고 일용자 등은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감면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직 당시 연령에 상관없이 최초 감면받은 취업일로부터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다른 중소기업으로 가더라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제 중소기업 요건을 보겠는데요. 중소기업 요건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2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그 보면은 첫 번째 업종별로 매출액이 400억 이하, 그리고 자산총액 5천억 이하, 기업 집단이 아니고 대기업 관계회사가 아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조특법상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보겠습니다. 금융 및 보험, 보건업은 안 됩니다. 전문 서비스업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무 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 서비스업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 점업, 비디오 감상실,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청년 세액 감면이 되지 않는 업종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관세사는 운수업에 해당이 되므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인데요. 청년 소득세, 근로소득세 감면이 있었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산식이 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곱하기 1- 감면세액, 청년 감면세액 나누기 산출세액입니다. 지금까지 세무경리스터디에서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취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